네, 안녕하세요. 미가TV입니다. 이번에 포드 브론코가 드디어 그 홈페이지에서 스펙을 공개를 했습니다. 모델은 총 7가지입니다. 베이스, 빅밴드, 블랙 다이아몬드, 아우터뱅크, 배드랜드, 와일드 트랙, 퍼스트 에디션. 이렇게 총 7개의 모델이 이제 나와 있고요. 오프로드 머신은 우선 오버핸드가 있어야 된다. 바퀴는 무조건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야 하고요. 바디는 프레임 바디, 그리고 앞뒤 솔리드 엑셀은 기본, 이게 안 되면 후륜은 무조건 솔리드 엑셀. 범퍼는 바디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뚜껑은 무조건 다 열려야 되고, 앞뒤로 견인 후크, 도어 핸들은 툭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오프로드 머신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디펜더가 아주 제대로 삽질을 해 주었죠. 오프로드성을 강조를 하면서 과감하게 모노코크 바디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특히 이번 광고에서 오프로드 달리는 모습을 엄청 강조하던데 아, 요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재 양산되는 오프로드 머신 중에 앞뒤 솔리드 엑셀인 차량은 랭글러가 유일해졌고요. 다음으로 앞에 W15, 뒤에는 솔리드 엑셀이 있는 차량으로는 브론코, 토요타 포런너, 그리고 이제 트럭들 중에는 이제 타코마, FE50, 실버라도 뭐 이런 차량들이 있겠습니다. 브론코 전 모델의 공통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2.3L, 2.7L 에코부스트 엔진, 7단 매뉴얼 또는 10단 오토매틱 미션, 그리고 4륜 구동, 그리고 2도어, 4도어 모든 모델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소프트탑, 하드탑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토우크는 앞에 2개, 뒤에 1개, 그리고 병뚜껑을 딸 수 있는 그 병따개가 트렁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탑하고 문이 모두가 탈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 트림, 베이스 모델 28,500불부터 시작하는 차량을 좀 보겠습니다. 5명 정원이고요. 2.3L 에코부스트 엔진, 2.3L 에코부스트 엔진은 270마력의 토크는 42.85kgm, 2.7L 에코부스트 엔진은 310마력의 토크는 55.3kgm입니다. 10단 오토미션은 4도어 모델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2.7L 에코부스트 엔진은 베이스 모델에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도어에서 10단 오토미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4도어는 소프트탑, 2도어는 하드탑. 당연히 도어는 탈착이 가능하고요. 4도어 하드탑은 옵션입니다. 헤비듀티 모듈러 프런트 범퍼 옵션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퍼만 있고 또 하나는 그 범퍼에 윈치까지 달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것 또한 베이스 모델에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8인치 LCD 패널 기본 장착이고요. 푸시 버튼 시동 스위치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으로 누르러야 문이 열리는 그런 그 스위치 무선 키에 달려 있습니다. 프리콜리전 어시스트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앞차 간격이 좁아질 시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그 베이스 모델부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수동으로 의자를 조절하는 거고요. 4도어 뒷좌석은 6:4 폴딩, 그리고 2도어는 5:5 폴딩으로 뒷좌석이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35인치 머드 오프로드 타이어와 17인치 비드락 캐퍼블 휠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후 일렉트릭 락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베이스 모델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랭글러와는 틀리게 락커 옵션을 그 베이스 모델부터 넣을 수 있는 게 특이합니다. 특이한 점은 베이스가 깡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LE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통은 2도어는 16.9갤런, 약 64리터, 4도어는 20.8갤런, 약 79리터로 4도어가 조금 더 연료통이 큽니다. 두 번째 모델은 빅밴드 모델입니다. 33,385불부터 시작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 리모트 엔진 스타트 기능하고 110V 아울렛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옵션으로 장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넣지 않으면 이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 이것만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으로 듀얼 하드탑,
그러니까 하드탑을 반을 쪼개서 한쪽씩 여는 거,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고, 이 외에는 베이스 모델하고 모두 똑같습니다. 이거 빅밴드 모델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로 블랙 다이아몬드 모델, 36,050불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 모델에는 엔진 그릴 쪽에 액티브 그릴 셔터가 스탠다드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1 어시스트 긴급 상황 호출 시스템, 뭐 사고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호출하는 시스템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장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베이스 모델하고 옵션이 똑같습니다. 네 번째 모델은 아우터뱅크 모델인데 38,955불부터 시작이고요. 이 모델부터는 펜더 플레어가 그 차체 색깔과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시트는 옵션이고, 그리고 이제 12인치 LCD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시그니처 라이팅,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보시면 동그란 라이트에 이제 그 한쪽에서 이렇게 딱 찔른 듯한 그런 막대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 요게 LED가 이제 요 모델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ED 안개등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존 오토 에어컨이 이 모델부터 이제 스탠다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풋 라이팅, 그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 이렇게 발 쪽에 불 들어오는 거, 요것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레인 키핑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할 때 그 차선 이탈 방지 해주는 거, 그 시스템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요거는 차가 출고되면서 약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옵션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옵션으로 그 무선 충전, 핸드폰 충전하는 걸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내비게이션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360도 카메라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다 이제 많이 좀 넣어야 되는 그런 또 모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배드랜드라는 모델입니다. 42,095불부터 시작하는 그 모델이고요. 2.3 에코부스트 엔진이고요. 배쉬 플레이트, 요거는 그 이제 밑에 그 오프로드 할 때 밑에 앞부분에 그 하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헤비듀티 모듈러 프론트 범퍼가 요거는 스탠다드입니다. 이 전까지는 다 옵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 옵션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모델은 아우터뱅크보다 위트림인데, 듀얼 존 에어컨, 오토매틱 에어컨이 옵션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옵션이 약간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풋 라이팅하고 리모트 엔진 스타트, 110V 아울렛이 다 옵션입니다. 분명히 요 전 모델에서 그 아우터뱅크스 요 모델에서는 앰비언트 풋 라이팅이 기본 옵션 스탠다드인데, 배드랜드에서는 옵션으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뭐 옵션 장난질인가요? 이상합니다. 어쨌든 12인치 LCD 내비게이션, 이것도 옵션이고요. 요 모델, 그 배드랜드 요 모델은 그 모듈러 프론트 범퍼 요것만 스탠다드고 나머지는 다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좀 특화된 모델이지 않나, 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와일드 트랙. 요 모델은 48,875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모델부터 2.7L 에코부스트 엔진이 기본 장착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랜드까지는 2.3L인데 이 모델부터 2.7L 기본 장착 그 돼 있고요. 에코부스트 엔진, 그리고 투도 포도 모두 10단 오토 미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전 모델까지는 10단 오토 미션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엔진 사양이 올라가는 대신에 다시 그 모듈러 프론트 범퍼가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와일드 트랙부터. 그리고 듀얼 존 에어컨은 다시 기본 옵션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요. 아, 이거 참 헷갈립니다. 이거 차를 살 때 잘 이게 뜯어보지 않으면 범퍼에 꽂혔다가는 편의 장치를 놓칠 것 같고, 편의 장치에 꽂혔다가는 뭐 범퍼를 놓칠 것 같고, 약간 뭐 이런 그 옵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엔진 스타트, 110V 아울렛. 근데 요건 또 스탠다드예요. 와일드 트랙에서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부터 운전석, 조수석에 열선이 이제 들어가고요. 좌석에. 쉽게 말해서 엉뚱 있죠. 그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모델까지 아직 그 좌석 조정은 매뉴얼이에요. 수동으로. 앞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등받이라든가 이런 게다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스코치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35인치 머드 타이어랑 17인치 비드락 휠이 이제 스탠다드로 돼 있어요. 기본. 그 머드 타이어랑 그 17인치 비드락 휠. 이게 이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스쿼치 패키지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뭐 와일드 트랙에서는 그이 타이어랑 휠을 그 특징으로 좀 잡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어드밴스 사륜 구동이 또 스탠다드고요. 그 이제 뭐그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륜을 조절해 주는 그 스위치, 요게 이제 기본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퍼스트 에디션 59,300원부터 시작하는 이제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 차량의 모든 옵션이 다 스탠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줄 알았는데 아, 요것도 이상하네요. 듀얼 존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이 옵션이에요. 퍼스트 에디션은 차가 제일 비싼데 요걸 또 옵션으로 넣어야 되네요. 아우터뱅크랑 와일드 트랙은 듀얼 존 에어컨이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다시 듀얼 존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리모트 엔진 스타트도 옵션이고요. 아, 이거 뭐 결국에 리모트 엔진 스타트는 그 베이스부터 퍼스트 에디션 모델까지 전 모델에서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거네요. 요 리모트 엔진 스타트는 요거는 그뭐 기본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에디션에는 뭐 ABS, 뭐 빌스테인 쇼바, 뭐 어드밴스 사륜 구동, 모듈러 프론트 범퍼, 그쇠 범퍼로 이렇게 멋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전후 일렉트릭 락커. 그리고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디스커넥트. 오프로드 할때 스테빌라이저 떨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360도 카메라. 요런 것들이 이제 이전 모델의 옵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퍼스트 에디션은 풀 옵션인데 에어컨이 이제 수동이네요. 결국에는 그것 빼고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퍼스트 에디션 풀 옵션 모델 되겠습니다. 아, 브론코 차 이번에 멋있게 잘 나왔는데 그 옵션을 잘좀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엔 뭐그풀 옵션인 퍼스트 에디션에다가 뭐 듀얼 존 에어컨을 이제 옵션을 넣으면 결국엔 완전 풀 옵션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이하 그 모델들을 고르실 때는 옵션이나 이 범퍼류나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출시될 브론코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